미안해. 어떻게 이어준 거야? 처음 나왔어. 아니, 이어지면 높은 점수를 받는데. 아니, 너무 좋아. 왜 갑자기 동부처럼 갑자기 깨우면서. 각을 하니까 깨우다니까. 왜 깨우네. 동부처럼 팔이 뜯어져서 이렇게 풀어. 일단 계속 들어볼게요. 와. 돌인데. 세트 뒤에 복불복들. 내일도 늦은 퇴근 예감에 새신랑 망했어요. 정말 시적이야. 선화공주처럼 어여쁜 내 색시 석탑 위에 금동 대향로처럼 아끼고 사랑하리. 이야! 아, 우리들의 즐거운 1박 2일 시간이 지나면 학창시절 겨울방학처럼 그리운 추억되어 나무리. 우와! 좋지 않습니까? 아, 우와, 첫 줄만 한번 더 읽어주세요. 첫 줄만? 첫 줄이 약간 좀 이해가 안 가요. 입안에 깍두기향, 가글로 부글부글. 아, 깨우네. 돌부처도 부처 행사. 너무 깨우네. 돌부처가 부처 행사. 왜 말해? 굉장히 쉽죠, 깨우네. 돌부처도? 돌부처! 팔을 뜯어서 부처 행사. 라이브. 맨날 이 표현이 굉장한 깨우람을 주는 거예요. 아, 좋아요. 가시죠. 네. 아주 좋았습니다. 아, 역시. 자, 우리. 자, 갑니다. 최고 형사 갑니다. 셋. 9점. 아. 와! 야, 이거 그거 안 썼어. 이해를 못하겠어요. 오, 진짜! 진짜! 오! 뭐 했는데, 이거? 약점. 와, 이겼어, 수영이 형이. 실수로 저는 오늘 있었던 장수와. 일과 장수와. 앞으로 저녁의 바램을 적어봤습니다. 아, 오늘 겨울방학 특집은 뭔가 다르지 않을까. 오늘은 깍두기 반찬에 국밥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했지만 오늘도 역시 망했어요. 석탑 앞에서 마친 퀴즈 한 문제 덕분에 라면 과자로 허기를 채우니 속이 부글부글 끓네요. 어, 잘 썼다. 금동 대학로 보고 나서 많은 퀴즈 맞춘 태연이가 부럽기만 하네요. 오, 자연스럽다. 앞으로 저녁 식사 복불복에서 꼭 이겨서 새 PD를 놀라게 해주고 싶네요. 오늘은 날이 추우니 꼭 실내 취침에 성공해서 선화공주를 만나고 싶소. 아! 아! 부처 헨점이 빠졌네. 이만. 자, 가시죠. 아, 이제 태웅이 형 거랑. 뭐야? 7.5. 7.5. 어, 너무 디테일하게 준 거 아니에요? 저는 6점. 저는 8점. 저는 이 101장의 가장 큰 점수를 주지 못하는 걸 아시잖아요. 보이스가 낭독자의 보이스가 너무 저렴했다. 아, 이런 표현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. 저도 9점이었는데 아 잠깐해서 8점으로 떠. 아, 어, 모르겠는데? 8점에? 어? 뭐야 이거? 그걸 모르겠다. 1점 빼고. 5점. 어? 야, 난 것 같다. 우와! 4점. 4점. 이야. 자, 이렇게 해서 제1회 1박 2일 101장 우승자는 엄청 신나요. 축하합니다. 누구 아니에요, 그럼 제가? 저연석이 아니에요. 네. 자, 그 장원한 엄청 씨 클로징 멘트로 101장 마치죠. 자, 1박 2일 무려 국남지에서 펼쳐진 국남지 101장 단원의 막을 내립니다. 1박! 너무 좋았어요. 아, 잘했어. 형, 나 그거 한 잔 주고 그냥 다 주면 안 돼? 이거 아침까지 먹을게. 오늘 밥 안 먹어도 되겠다. 왜요? 아니, 저희 태훈이 형 밥 안 걸릴 거야. 진짜, 저녁 안 먹어도 돼. 저 베이스캠프를 사용할 곳은 지은 지 200년 이상 된 한옥에서. 오, 200년이요? 네. 그게 한옥이거든요? 네. 안 박대요? 200년.